자, 이번 영상은 스타시드 리세마라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리세마라 방법이랑 선별 캐릭터 추천까지 포함시켜 봤는데요. 자, 바로 보시죠. 우선 리세마라 방법입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시고 스토리 1-4까지 클리어하면 이제 우편함이 열린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우편함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고 모집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뭐 픽업수단 한 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프록시아 일반 모집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10회 뽑기를 하고, 이후에 10회 뽑기를 더 진행을 하고요. 유료제와 다이아를 써서요. 그리고 추가로 루비를 받고 4뽑까지 더 가능하긴 한데, 뭐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20회 혹은 24회 뽑기를 해서 원하는 캐릭이 안 나오면 메뉴에 계정에 계정 삭제하시고 다시 게스트 로그인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리세마라 진행 중에 있는데 리셋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일단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리세마라에서 무얼 뽑아야 될까요? 추천 캐릭터로는 우선 스알 전체 확률이 4% 정도고, 파괴 속성, 메아, 창조 속성, 레이호우 중에 한 개를 획득하고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캐릭터는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스알 하나 더 획득한 후에 시작하면 좋긴 한데, 사실 메아랑 레이호우 하나 먹기도 좀 힘들어서, 일단 추가 부분은 본인이 타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메아랑 레이호우 중에 뭐가 좋을까요? 둘다 좋지만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딜러로는 메아, 서포터로는 레이호우인데, 메아는 단일 광역 딜러의 버프 디버프 스킬 보유하고 있고, 아래쪽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레이호우는 광역 힐에 보호막에 부활 스킬 보유해서 초반에 딜러로는 아이린입니까? 그거랑 선별 소환해서 이사벨라를 뽑고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포터 레이호우 뽑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둘중뭐 아무거나 나오면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캐릭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메아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치확 증가에 상대 방어력 감소까지 가지고 있고, 조건부 보호막 혹은 치피 방무 증가에 CC 걸린 대상 추가 공증까지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세겠죠. 레이오도 봐야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군 기본 방어력 증가에 보호막 그리고 전체 힐에 부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선별 소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죠? 언제 나오나요? 2세 완료 후에 진행하다 보면 1장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원하는 스알 하나를 선별해서 할수 있는 뽑기가 나옵니다. 뽑기 횟수 제한이 없고 무한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 뽑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앞서 봤던 두 캐릭은 나오진 않고, 그럼 선별 추천 캐릭터로는 누가 좋을까요? 저는 이사벨라를 좀 추천드리는데, 속성은 연산의 딜러거든요. 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버프가 굉장히 많은 강력한 암살자 딜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지션별 캐릭터 추천으로 픽업 소환의 유리지아 지금 하고 있는데 얘도 좋더라고요. 해속 속성의 서포터인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뭐 EP 충전 서포터면서 상대 EP 충전율 감소까지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게임류에서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필수로 나중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힐러 딜러 말고 탱커도 하나 추천드리는데, 다이아나 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약간 퓨어 탱커 느낌으로 본인 방어력 증가에 아군 실드 캐릭터로 해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나, 레이오우가 없으면 얘를 쓰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범위 모든 아군 힐에 아군 공격력 증가에 그리고 단일 힐까지 또 반카까지 가지고 있죠. 그 밖에도 좋은 캐릭터가 많은데 캐릭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발견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좋은 캐릭 알고 계시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감사하고, 그 밖에 정보 및 이벤트인데 1일 무료 뽑기가 있는데요. 이게 해금을 해야 되거든요. 해금을 하려면 2000 스타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 이후로는 재화를 조금 아끼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 7일 출석 이벤트, 성장 이벤트, 빙고 이벤트, 엠브로시아 이벤트, 28일 출석부, 유리지아 로그인 이벤트, 7일 미션, 픽업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리셋 완료 후에는 이런 것들도 챙기셔서 보상받고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